As you arrive in the so you call the city of dead, you 너는 죽음의 도시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비명과 비명 소리가 엄청 들리고 있고, 라코니아는 이거 갈까? 잠깐만, 뭐지? 아니, 이게 아무리 봐도 안 좋, 이게 너무 좋고 이게 안 좋거든요? 이게 뭔가 있나? 이거 하고 뭐 다음으로 진행되나? 'Sandman to settle the city, mention the hidden fortune that waiting. Settle. 일단 이거 해봐. 뭔가 있나 봐. 저 스토리가 있어. 이거 일단 해봐. 위에 거. 밑에 게 훨씬 좋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밑에 거 골랐고요. 일단 그지 같은 이거 와즈텔 코가 박혀 있죠. 얘는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아니 뭐 너도 뭐야 규율 25%? 뭐야 저거? 1925년까지? 미친? 빨리 밀어! 빨리 디스 이즈 스파르타란 말이야 이놈들아. 이게 스토리가 많네. 할수 있는 나라 꽤 있네요. 스파르타, 뉴 스파르타, 로마니아, 그리고 바이킹. 난리 났네 아주. 개척자 마이너스 5가 이게 좀 크네. 드디어 공성됐고요. 뭐야 이거? 잠시만,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농민이 주제를 넘다. 죽여버려, 씨. 미쳐가지고. 아니, 갈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아, 얘들이 다 요새 박아놨어, 진짜. 뭐야, 이건 또. 아도니아.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시여. 뭐야, 이건 또. After least 2 years of study, Leonidas will gain. 무조건 가야지. 오, 아프로디테시여. 외교 올려! 안정적인 전부? 안정적인 전부는 무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약한 자는 우리 스파르타콘에 필요 없어요. 오토미? 어시아도 아니구나. 나약하면 죽어야지. 스파르타가 뭐지? 그 뭐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징집이었더라? 진짜 긴 걸로 알고 있는데 60살까지였던가? 옛날에 봤을 때 꽤나 진짜 막 거의 북한보다 더 오랫동안 징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코니아 들어와. 사포텔. 통행권이 안 뚫려가지고 이게 참 위단자. 디스 스파르타. 에너지 디틀란. 애들이 다 군대가 너무 많았대. 아주 어려움이라 가지고 씨. 개짜증나. 그렇게 얻는 거 없거든요. 나가 됐고 투르칸 마틀라친카. 내가 금광 나 유럽으로 치는 건가? 잠깐만요. 그리스니까 나 야만인 아니지?
금광 받아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거 군사 이게 뭐야 이거? 자치도 변화 나이스. 직하지. 아, 계층이 없구나. 하긴 계층이 어딨어? 다 무신들인데 여기. 다 무신들인데 무슨 계층이 있습니까? 응. 계층 따위 필요 없어. 뭐야, 라코니아. 이것도 그 바꿨네? 이것도 그림 바꿔놨네, 이거. 그 뭐냐, 그 판테온으로 바꿔놨네. 삶의 기적, 불만도. 야, 센스 좋다, 이 게임. 이번에 잘 만들었는데. 생각을 많이 했네, 모드 제작자가. 너, 누구냐? 마틀라 친카? 미치셨나? 아, 시야도 안 뚫리고 통행권도 안 뚫리다 보니까 참 애매모호하네요. 참 귀찮네. 근데 외경은 왜 하나냐? 우리 공국이야? 왕국인데? 과학자 반값. 돈 없어. 스파르타 됐고 사포텍. 갈수야 있냐? 통행권 안 줘. 뭐야 넌? 토토나카, 와즈텍. 네가 주인님이구나. 죽어. 설마 더럽게 수도에다 요새 올려놓는 그 더러운 행위는 안 했네요. 다행히도. 사포텍 밀어버리고. 그놈의 삶의 기적 왜 이렇게 떠? 전쟁표도 낮은데. 공성 있니 너? 있구나. 4.9 진짜. 와 진짜 좋긴 하다. 그 117.5 개종 안 되네. Army without 선교 찍어도 개종 안 되네요. 귀족 특권관까지 올라가 있고. 뭐야 이거 스파르탄 규율. 달다. 포커스 온 리전 뭔데 저기 디버프인가? 디버프 날라가고 안전 외교력 나이스 개꿀 3대 써. 씨 뭐야 이거. 뭐야 미칙란 파운드. Ghost is abandoned, no more. 탈다다라, 하기 잘했어, 19 개발도. 크, 탈다, 서위 타다, 인력 아껴주고, 인력 왜 이렇게 잘 차냐? 뭐 있나? 얘 먹고, 이렇게 쭉 먹고, 얘네들 싹 다. 아, 이런 남쪽에 있는 애들 동맹체결 해가지고 시야 좀 땡겨봅시다, 이거. 아, 진짜 외교가 하나, 진짜, 돌겠다. 외교가 두 개도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외교가 하나, 진짜, 터 나온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우, 그리고 또 베리아 들어가지고 애들 군대가 더럽게 많아요, 진짜. 됐고. 사포텍. 통행권 줘. 얘가 사포텍인가? 가자. 아 뭐야 이 새끼들. 우리 건방지게 미치셨나? 도망치지 마. 하, 역시 300명으로. 아니. 이렇게 약해 빠진 놈들은 스파르타가 아니다, 저놈은. 씨. 공성하러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다, 이거. 일단
우리랑 전쟁 터질 일 없는 나라들이랑 관계 동맹 체결하고 시야 땡긴 다음에 시야만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르네상스? 아 르네상스 씨. 아 르네상스 수용할 걸. 삶의 기적. 아니 뭐 삶의 기적이 계속 터져. 관계도. 아 이거 내가 다 개척했는데 이거. 저거 내가 다 했는데. 근데 돈을 얘랑 비슷하게 번다. 웃긴 게. 100점. 불꺽. 꼭? 다 섬이 타다. 인력 5천. 다음 촐룰라 동맹하실 시우님 동맹해줘. 아씨 베리아드 해가지고 애들 동맹을 안 해주네 참. 요코탄 그래 동맹하고 시야 좀 땡겨봅시다. 시야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와드 좀 깔자. 요코탄좌 시야 우리 깐부잖아. 시야 좀요. 그 다음에 5년 뒤에 담금 되니까. 어디야 나후아. 아 편안. 그리고 의신이 있지. 다음 또 누구야? 여기 유카탄 반도까지 깔끔하게 땡겨주세요. 지명 싹다 바뀐 거 보소. 됐고 국가리안 선물. 아이고 이런 귀한 걸 감사합니다. 시야 다 뚫렸고. 얘는 일단 잡아놓고 다음 놈 딱대 새끼야. 명분 다 있네? 개꿀? 야 친절하기도 해라. 동맹 누군데? 오토미? 아니 무슨 41,000이야? 오토미가 41,000이야 무슨 씨. 아니 뭐씨뭐 유럽도 아니고 여기 아시아야? 48,900. 진짜 토 나오네. 가자. 디스 스파르타. 죽어. 오토미부터 담그자. 얘 화이트 화피로 빼가지고 그냥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This is 스파르타. 아 어디 토토나카 치코아크 요새 방어도 영구적으로 올라가고 수도에다 요새까지 있네. 여기 개꿀인데 재정 적자 아니고 토토나카 어쩔 TV 여기부터 공성인 놈들아. 이 화피로 뺄게요. 빼가지고 휴전 5년짜리 만들어주고 일단 여기 뭐다? 나우라트부터 먼저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코딴 행정력 모아. 코오바 가야 돼 이거 싹 다. 아니 거기 남쪽은 좀 에반데? 남쪽은 좀 에반데 소국들이 엄청 많네요. 오토미 뭐야? 공동참작으로 불거 그랬나? 아니 어차피 공동참작 안 불러도 다음번에 싹다 먹을 수 있긴 하겠다. 뭐야 애들이 뭐 군대가 기본 2만씩 나와? 이게 무슨 일인가? 4.94? 오 나이스. 오또미 나가. 아 이렇게 안 해도 화피로 할게요. 화피로 하고 그냥 다음번에 5년 뒤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우리 건방지게 씨 스파르타 해버리고 조금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귀찮아 씨. 전쟁 피로도
치테크. 치테크 안 찍어도 애들 그냥 녹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로컬 놀리지. 용병의 잔혹한 행위. 돈 줘. 돈이 부족해서 그래. 됐고, 휴전이 얘 있고, 얘 있고, 아즈텍 왜 작사해 놨고? 뭐야, 테노치트란 왜 3단계야? 뭐지 이게? 엘도라도 뭐야 이거? 엘도라도 뭐야 이거? 휴전? 96년? 에? 아니구나. 89년. 그래도 긴데? 스파르타식으로 전쟁 걸까 그냥? 클라임 없이? 그냥 과약장 터지던 말던 그냥 때릴까? 근데 베리아드라 가지고 이게 아니 베리아드라 가지고 막 때리기가 좀 그래요. 물론 막코 들어가기 전에 밀어버리면 되긴 하긴 한데 어쨌든 뭐야 정밀보다 안정 불만도 코 봤고요. 휴전 없는 애가 찌찌매까? 아니. 아니, 아니, 스파르타, 아니, 이거, 이게 더 좋은데요? 아니, 그러지 마, 안 돼! 반토막 났어. 군대도 작살 났어. 이런 책이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인가. 티무르, 잉글랜드, 폴란드. 우리의 숙적. 뜨르기에. 네 이놈. 용서 못해. 아니, 아, 이거 상남자 태그로다가 클라임 없이 전쟁 걸까, 그냥? 애들 태크 2거든요? 아니, 아즈텍 지금 4태크야, 어쨌든. 3. 스파르타식 전쟁 걸까? 그냥 클라임, 휴전 따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때려버리기. 스파르타식 전쟁 가자. 과약장? 잠깐만, 갑자기 잠시만요. 이렇게지. 전체 합병 가능하긴 하거든요. 르네상스 들어오긴 하냐? 개발도 투자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우리 로마니아에서 르네상스 수용하고 했었어야 된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근데 아직도 수용 안 됐었어. 이런 책이라 이거 어떡하지? 스파르타인데 왜 이렇게 무섭지? 일반 난이도였으면 그냥 휴전 안정도 떨어지든 말든 그냥 3까지 떨구고 안정도 올리고 잠깐 안정도 비용 비싸나? 화약장 안정도 비용.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종통? 아, 종통이구나. 디버프 때문에, 아이씨. 라이즈 오브 스파르타 날라가가지고 수입도 떠지고 병력한 게. 아, 진짜 이게 스파르타인가? 300명의 병사로 그 페르시아군을 몰아내던 그 스파르타가 만든가? 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된 거야?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된 거야, 스파르타? 진짜 무서워? 무서워. 아무리 야만인이라도 4만, 5만 끌고 오면 무서워. 아, 진짜 나 무서워. 진짜 미치겠어.